1월 18일 월요일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이 되면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이민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개혁 법안은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서 합법 신분으로 바꾸어 체류 및 취업을 하고 5년이 지나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에 3년이 경과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들 가운데 어릴 때 미국에 온 청소년들인 드리머 300만 명과 임시 보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재민 30만여 명, 농장 근로자 100만 명 등 총 500만여 명은 합법 신분을 변경하는 것을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 수속 기간이 당겨져 5년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3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던 이민 개혁 법안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13년을 기다려야 했으나 새 법안에서는 8년으로 줄게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가결된다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약 300만 명에게 사면령을 내린 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사면 조치가 될 것입니다. 어제 17일 미 감염병 연구소 소장인 안소니 파우치 박사는 새로운 코로나 백신 두 개가 몇 주 안에 승인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코로나 백신이 마지막 단계의 임상 결과가 나오면 곧 FDA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FDA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입니다. 두 백신 모두 21일 간격으로 두 번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고 저온 온도에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일단 존슨앤존슨 백신이 승인되면 백신 생산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수백만 명이 더 많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1,4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고 지난주에는 3일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등 백신 접종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 IRS는 2020년 세금 보고 시즌을 오는 2월 12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1월 말에 세금 보고가 시작되지만 올해는 경기 부양과 세법 변경으로 인해 세금 보고 시즌이 두 주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 마감일은 예년과 같이 4월 15일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올해에는 예년보다 가능한 일찍 세금 보고를 마치고 3월 초까지는 세금 환급을 위해 세금 크레딧 신청을 끝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18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ABC7 방송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힐링 아메리카라는 주제로 2021 킹덤 데이 기념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장남과의 인터뷰, 지난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 장면들, 그리고 킹 목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인터뷰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일리노이 엘진에서도 36번째 마틴 루터킹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념식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유산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립니다. 순서에는 음악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의 연설과 평화 단결을 위한 기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행사 위원장인 제니스 헤어는 킹 박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6세의 한 남자가 오헤어 공항에 3개월간 숨어 살던 것이 발각돼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의 남성은 지난 10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고 그 이후로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보안구역 안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항공사 직원이 분실한 신분증을 가지고 직원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 남성이 코로나로 인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벌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공항의 제한구역 침입에 대한 중범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2차 경기 부양안에 따른 현금 지원 600달러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 있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은 현금 자동 이체 기한이 지난 16일로 끝났으며 현재 총 납세자 중 30%의 사람들이 현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600달러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개인별 현금 지급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소셜번호, 주소, 우편번호 등을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월 18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454만 9,219명, 신규 확진 66,536명,
누적 사망 40만 7,932명. 신규 사망자 수는 731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446만 1,451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07만 2,214명. 신규 확진 3,385명. 누적 사망 1만 8,25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0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in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